너무 쉬. 지금 설탕이랑 커피가루를 1대 약간 1.1 비율로 설탕을 조금 더 넣어줬고요. 뜨거운 물 한번 잘 섞어주고, 이게 손으로 하면은 다음날 팔이 부러진다는 소문을 들어서 저는 핸드블렌더를 해볼게요. 우와, 갑니다. 와, 나 무서운데? 우와! 아이, 잠깐만. 옆에 다쳤어. 어떡하지? 연기나. 여기서 연기가 나는데요? 집안 살림이 온통 갈색으로 변할 것 같아서 핸드블렌더 잠깐 멈추고 그냥 직접 손으로 저으려고요. 그리고 이거 누가 400번이라 했어. 이거 거의 800번이야. 흐르지 않고 딱 멈춰 있어야 돼. 좀만 더.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달려라, 달려라. 나 진짜 오른쪽 오른쪽 어깨뼈가 지금 빠질 것 같아요. 3, 2, 1, 땡! 오, 좋은데? 성공! 아, 이 희열감이 장난 아니네. 좋아. 성공. 비주얼이 미쳤다. 비주얼이 너무 예뻐. 한번 맛을 볼게요. 우와! 너무 많이 넣나 내가. 오, 맛있다. 맛있군. 반 남은 거는 저기 냉장고에 다시 넣어놨어요. 내일 먹게. 우유 리필스. 크림 아까워서라도 크림 다 먹을 거야. 6 hours later. 메뉴 보면은 감이 딱 오죠. 오늘은 짜파구리에 이거 채끝살을 같이 곁들여 먹는 채끝 짜파구리를 만들 거예요.
얘를 미리 큐브 모양으로 잘라둘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고기는 조금 미디움으로 구워야 되는데 고기가 조금 더 익었어요. 진짜 나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나 일로 왔어. 뭐해? 골골 골골 안 되지롱. 다시 점잖게 말해봐. 주세요. 점잖은 손짓. 주세요. 아, 잡혔다. 아, 잡혔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짜잔. 귀엽죠? 제가 파자마가 핑크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슬슬 봄도 오겠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막 펄럭펄럭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 파자마입니다. 여러분들 막 치약 밑에서부터 짜고 위에서부터 짜고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전 없거든요. 저는 그냥 막 짜요. 세안을 할 건데
제가 원래 메이크팜에 요거 밀크 썼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맞고 순하고 좋았는데, 뭐 이제 요것도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한 이틀 전부터. 이 메이크팜의 클렌징 오일. 오일치고 되게 가볍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클렌징 오일을 엄청 자주 쓰는 편은 아니지만, 부담스럽지 않아서 우선 첫 인상은 좋습니다. 아, 여기 흉터가 남은 거 요즘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옛날 같지 않아요. 너무 오래 걸려 없어지려면. 오늘은 화장을 따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일로 가볍게 마사지 해주고, 물 세안하고 끝! 될 겁니다. 스킨케어는 우선 요거. TLS의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진정 효과도 있고 뭔가 굉장히 순한 그런 토너라서 요즘에 아주 잘 써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홈케어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팩을 한번 하고 잘까요? 보자, 보자. 오늘은 키노닉스 요거 써볼까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가 키노닉스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게 좋아가지고 요거 한번 오늘 써봐야겠다. 들어오세요. 혼자 있으니까 싫어? 꼬리 보이죠? 되게 부드럽고 얼굴 확 감싸면서 이 밀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무튼 안에 조금 남아있는 에센스를 이렇게 짜서 요즘에 목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도 요즘 조금 신경 쓰여서 아직 안 가고 있긴 한데, 그래서 목 마사지랑 얼굴 마사지를 요즘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프로필 촬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손톱은 아무래도 지우고 그냥 제 원래 손톱대로 가고 싶어서 내일 젤네일을 떼러 가려고요. 여기 침대 옆에 제가 항상 손이 자주 가는 것들 두고 사는데, 제가 원래 이거 에스쁘아의 힐링 포션 요 립밤을 쓰다가 요걸로 바꿨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다고 옛날부터 후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리따움의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얘를 이렇게 덜어내가지고 많이 해서 두둑하게 바르면 다음날 각질이 뿔면서 진짜 이렇게 손으로 살짝 밀면 각질이 밀려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보습감 존재. 저는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는 조금 찝찝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팟타입은 자기 전에 꼭 엄청 두둑히 바르고 잡니다.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도 필수인데 이건 스킨케어 끝나고 바를 거예요. 가습기는 요즘 거의 안 키고 있고 캔들은 그래도 종종 잘 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달바에서 보내주신 미스트인데 너무 패키지 고급지고 여기 밑에 제 이니셜도 요렇게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잠 깨는 용으로, 그리고 좀 제가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 아침에 그냥 쓱쓱 뿌려주면 좋더라고요. 이 테이블보드 이제 좀 바꿔줘야겠어. 너무 크리스마스야, 근데. 한 15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게 무슨 향이지? 하나 아쉬운 거는 향이 살짝 조금 이상해요. 우선 굉장히 촉촉해졌고요. 즉각적인 안색 개선이 확 되는 그런 느낌의 팩보다는 속 안까지 좀 보습감이랑 영양감이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거 화장 잘 먹고 싶을 때 전날 하면 좋을 팩? 네, 한번 봐야겠어. 여기 요즘 스팟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세럼? 이거를 써주고 있는데, 사실 이 여드름이 짠지한 3일밖에 안 돼서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것 같아요. 특히 여기 왼쪽 볼에는 더 낭낭하게 발라줘요. 나 지금 동시에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자꾸 피부가 뒤집어지나? 아,
그리고 요것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크림인데, 이건 닥터 디퍼런트의 마데카 R시카 메탈 크림이라는 손상 피부를 케어하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시카 트리트먼트 크림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확실히 제품에 요 성분이 들어가면 내 피부에 그래도 잘 맞는다, 좀 보장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카예요. 제가 거의 한달 전부터 저걸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추웠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거칠고 뭔가 좁쌀여드름? 요런 게 되게 많이 났었는데 그런 걸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밤에는 저걸로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런 흉터만 빼면은 다른 피부 상태는 요즘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울긋불긋한 게 너무 크게 빡빡 있으니까 피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아무튼 저는 요즘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킨케어까지 다 했으니까 김사부 저번 주에 못 봤던 거 하나 보고 자야겠어요. 핸드크림까지. 진짜 자기 전에 이렇게 좋은 향 맡고 자면은 되게 기분 좋게 잠드는 것 같아요. 그럼 김사부를 보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노래를 먼저. 바나나 블루베리 완성.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방금 만든 바나나 블루베리 스무디랑 고구마 먹을 지금은 이제 브랜드에서 저희 집으로 신제품이나 뭐 제품이 리뉴얼 되면은 택배로 보내주시곤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답장을 할 때, 제 배송 정보랑 제 피부에 맞는 호수나 컬러 이런 거를 다시 답장을 해서 보내곤 해요. 저 지금 병원에 왔는데 보면은 여기 흉터 있죠? 이거를 좀 치료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고 뭐 레이저를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쓸지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부과에서 나왔고요. 점심을 대충 빨리 먹고, 저 이번 주에 있을 프로필 촬영 때 입을 옷을 빠르게 하나 봐야 할것 같아서, 후딱 사서 나오려고 합니다. 이따가 애나더 스토리즈를 가려고 하는데, 신상이 나와서 좀 맘 놓고 편하게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마스크 끼고 후딱 보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으신 거.
왜냐면 편집샷 하는데 뭐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기용이랑 아르네즈 2 hours later. 전 지금부터 한 2시간 한 반 정도 편집을 하려고요. 가편집을 툭착 그 안에 끝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끝내고 저녁을 먹을 겁니다. 짜잔. 미쳤다, 비주얼. 닭발, 주먹밥, 다음 계란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맥주. 행복해. 짠. 닭발 냄새가 너무 심각해. 잉? 전 이게 그냥 색깔 없는 그런 베스밤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품의 효과도 살짝 있어요. 향도 너무 좋아. 그리고 오늘 원래 나간 김에 손톱도 지우려고 한 방에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안 돼서 이거는 나중에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여기서 조금만 쉬다가 나갈게요. 어제랑 똑같은 TLS 토너. 듬뿍 적시고 목욕을 하고 나면 얼굴에 열감도 많이 오르고 좀 더 건조한 느낌이 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같이 좀 피부가 더 건조하고 영양감을 줘야 될 것 같다 할 때는 이 웰라쥬의 리아 시카 클리어 원데이 키트. 이 바이오 캡슐을 먼저 뜯고 이 앰플 솔루션을 아 맞다 뜯어서 이 안에 넣고 녹여주는 거예요. 난리 났다. 여기저기 다 튀고. 그러면 거의 금방 바로 녹아버리거든요. 이건 제가 옛날에 올리브영 추천이었나? 아무튼 어떤 추천템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음날 피부 화장 잘 먹어야 되는 날이나 좀 극약 처방 같은 느낌으로 영양감 빡 넣어주기 되게 좋으네요. 그래 어제랑 똑같은 닥터 디퍼런트 마데카 아이시카 메탈 크림. 두둑하게. 그리고 제 얼굴에는 아쉽지만 잘 안 맞는 이 구달의 청귤 비타씨 크림. 근데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런 거는 목에 발라줘요. 목에 조금 듬뿍 발라서 살짝 마사지 해준다는 느낌으로. 확실히 이렇게 몸 담가준 날에는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림프 풀고 자면은 더 좋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아픈데 되게 시원한 자리가 저는 여기예요. 여기 턱뼈 바로 뒤에 이 귀 밑에 있는 요 딱딱한데 여기를 꾹 누르면 손이 잘 안 들어가요. 딱딱해서. 근데 진짜 아픈데 여기를 풀면은 확실히 아침에 붓기도 좀 잘 빠지고 턱 라인 정리하기에 되게 좋은 스팟이에요. 그럼 오늘 스킨케어도 끝!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향수 크림 오일존. 얘네들은 보통 향이 다 되게 센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비싸기도 해서 저는 밤에 온몸에 바를 때는 이렇게 좀 가성비 좋은 짐승 용량의 그냥 수단 바디크림을 대충 짜준 다음에 분리 말고 이 알키미아 오일 써줄게요. 약간 상큼한 레몬그라스 향? 그런 게 나가지고 저 분리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끝. 그럼 저는 이제 머리 말리고 누워서 넷플이나 아니면은 나 혼자 산다 하나 못 봤던 거 보고 자러 갈게요. 안녕. 빠빠이.